안녕하세요. 약사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약에 대한 이야기 들고 나왔는데 식약처, 사실 식약처 말 뉴스는 아닌데 식약처에서 이제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 안 가실 거예요. 혈압약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소동이 났었죠. 근데 저는 이 식약처 헤드라인이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사실 맞는 헤드라인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대강 알고 계시는데 이 사건의 처음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도 사실은 여기다가 보면요 불순물이라는 말만 쓰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불순물이라는 말만 쓰고 무슨 얘기는 안 나오냐면 발암물질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유럽의 이제 유럽 식약청에서 7월 5일 날 발표를 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니까 하자마자 발암물질이 혈압약에서 검출이 됐다 하면서 우리나라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일이었나? 이게 혹시 우리나라가 조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럴만한 일이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유럽의 European Medicines Agency라는 데 이게 이제 EMA, 유럽의약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환자들을 위한 정보에 뭐 빡스친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요. 불순물이 발견은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모든 혈압약에 발견된 게 아니라 이제 발세르탄이라는 약 성분이 있는 혈압약 중에서도 일부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준 언론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뭐냐 여기에 설명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리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을 사용하는 걸 중단을 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는 걸 중단할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번에 병원에 가면 의원에 가면 다음번에 처방전을 받으러 가면 그때는 다른 혈압약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딱 듣기로는 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일 당장 병원에 문 열었다 하면은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야지 새 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처음 자료를 내놓은 유럽의약품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 나라에서는 분명히 리콜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다음번에 처방전을 타러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을 하면 그때는 약을 바꿔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Maybe 기분이 이렇게 영어 강의할 시간은 아니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7월 17일 날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앞에 내용을 보면 이게 처음에 리콜이 됐을 때 사실 약이 리콜이 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해요. 약을 만들다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도 리콜이 되지만 어떤 경우였냐면 약을 만드는데 실제보다 함량이 정확하지 않게 조금 부족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배치해서 테스트해서 나오면 리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리콜이 된 거가 얼마나 긴급한 사안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된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해를 가할 걸로 생각이 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약품청에서도 다음번에 가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나 이제 리콜이 된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그 약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약국에 약을 반납을 하고 새로 타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7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유럽의약청에서 이 NDMA라는 N-nitroso-dimethylamine이라는 화학적인 그 성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물론 추가적인 어세스먼트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검사해봐야지 되겠지만 평가해봐야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즉각적인 어떤 위험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놨거든요. 네. 발사르탄 들어간 혈압약 중에서도 NDMA가 그 불순물이 발견된 그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약을 복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즉각적인 위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NDM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간 혈압약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걸로 내가 오늘 그 하나를 먹은 것 때문에 어떤 뭐 암이 걸릴까봐 걱정할 정도의 그런 즉각적인 위해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만 먹어도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위험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발견된 성분, NDMA라는 성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NDMA라는 성분은 이제 2군 발암물질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인데요. 뭐 1군, 2군 이렇게 나눴을 때 급이 아니라 군이라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급, 2급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냐면, 아, 이게 1급, 2급 그만큼 굉장히 치사적이고 위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룹에 해당하는 건데, 1군, 2군 이렇게 이 표현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근거 자료가 있느냐, 얼마나 입증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거지. 이게 무슨 뭐 1군이라고 그래가지고 2군보다 더 조금만 먹어도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나 더 치명적인지 이걸 가지고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2군에서 A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로 이 불순물 NDMA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분들을 여기에 보면 우리하고 친숙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담배 같은 경우는 1군이고, 그 다음에 소시지 가공육도 1군이고, 그 다음에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색육 이런 게 나와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소금에 절인 생선,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광동 지방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염장 생선인데 그냥 소금에 절이기만 한게 아니라 절인 상태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소금에 절인 생선, 요거는 이제 1군. 그 다음에 이제 2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2군 B라고 되어 있는 게 절임 채소. 피클입니다, 피클. 네, 피클. 김치도 여기 해당해요, 김치.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먹는,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사람들 먹는 뭐 사워크라우트라고 그래가지고 양배추로 김치 비슷하게 담는 거 있잖아요.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2군 B에 포함되는 그 절임 채소들이 다 여기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NDMA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NDMA라는 물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노출이 됐을 때안 좋은 건 맞긴 맞습니다. 화학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뭐 이제 화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10분 중에 한분 정도 계실 테니까 보면, 아민 구조로 가운데 이제 질소가 있는데, 여기에 메틸이 2개 붙어 있고 나이트로소 요게 하나 붙어 있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보는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는 요 그림이 NDMA라는 물질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고요. 실제 사이즈는 훨씬 더 작게 그려야 돼요. 한뭐요 정도 해당하겠죠. 요 정도. 네. 근데 이제 저쪽 편에, 왼편에 보실 때는 오른편이겠죠. 오른편 방향에 보이는 저게 발사르탄이라고 하는 혈압약입니다. 이 혈압약 성분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만들어져가지고 불순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게 이제 들어있지 않아야지 되는데 들어있었던 거죠. 거기에 만드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좀이 구조가 만드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긴 해요. 이제 반응을 시키고 중간 단계에서,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드는 중간 단계에서 이게 불순물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김치를 비롯한 절인 채소, 절인 야채, 여기에도 NDMA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먹으면 우리 위산하고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논문이거든요. 김치 및 젓갈류가 이제 인공으로 소화가 될때 N-나이트로소 아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뭐 한국 그 식품 위생 안전성 학회지라는 학술지에 실린 건데, 보시면요. 그림상에 보시면 김치에 원래 예를 들어서 NDMA가 적은,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김치에 들어있는 NDMA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릴까를 아주 막 걱정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적은 양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 적은 양이 보시면 그림상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연하게 표시가 된게 뭐냐면 먹기 전에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좀더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저게 이제 먹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전하고 먹고 나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 안에서 위산하고 음식하고 만나게 되면 거기서 좀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 또 NDMA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떠냐면 내가 그동안 모르긴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라면에다가 김치 한두 젓가락 더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밥 먹다가 김치 이렇게 집어 먹을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 NDMA라고 하는 우리가 몰랐던 화학물질이 들어는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도 약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러나 물론 김치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논문도 쓰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다만 만약에 김치에 NDMA 성분이 검출이 되면 그 김치 다 리콜을 하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먹을 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혈압약에 NDMA라는 불순물이 이 발견이 된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김치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되는 NDMA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만큼의 양에 노출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해외 보도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나라는 없지만 제조사에서 내놓은 그런 그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되는 것보다 양이 적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피클이라든지 이런 절인 채소 말고도 어떤 경우에 NDMA에 노출이 되느냐 맥주 좋아하시거나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보리를 몰트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원액을 뽑아가지고 발효를 시키거나 해서 이제 술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게 NDMA이고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가 이제 수돗물이라는 게 물을 소독해야 되잖아요.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살균 소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NDMA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론 뭐 공기 중에도 NDMA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가장 NDMA라는 성분을 쉽게 접하게 되고 노출이 되는 건 언제냐면 밥 먹을 때하고 물 마실 때하고 이런 경험들. 근데 그런 노출되는 양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혈압약을 매일같이 한 알 또는 뭐 두 알을 드신 분들이 그 혈압약 때문에 노출 사실 이 혈압약 같은 경우 하루 한 알 먹는 그런 혈압약인데요. 그 혈압약으로 인해 가지고 NDMA 성분에 어떤 암에 걸릴 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많이 노출된 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복용을 내가 이걸 되게 오래 했는데 나는 하루를 복용한 게 아니고 막 몇 년씩 이걸 먹었는데 암이 그것 때문에 생길 확률이 증가한 거 아니냐 그런 분들한테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분명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관련해가지고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발사르탄을 비롯한 그 계열의 혈압약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ARB라고 해서 엔지오텐신 제2수용체 차단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연구한 19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이냐면 한쪽에는 이 계열의 혈압약을 주고 다른 한쪽에는 약이 아니라 가짜 약 있죠. 플라시보로 하는. 그걸 주고 나가지고 1년 동안 복용을 한 그런 사람들을 한 15만 명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혹시라도 약을 먹은 쪽이 약을 먹지 않은 쪽보다 그러니까 그 암이 생길 그런 위험이 더 증가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봤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혈압약 불순물에 대한 거는 요번에 이제 갑자기 갑툭 튀로 튀어나온 얘기인데 그거 말고 이 계열의 혈압약 ARB라고 하는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을 했을 때 혹시라도 암이 증가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혹시라도 하는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봤을 때도 장기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한 거는 후속 연구가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서 봤을 때는 아마 뭐 별 그 혈압약을 뭐 이걸 내가 모르고 한 2, 3년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불순물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발암물질에 대한 거를 만약에 발암물질이 어딘가에 들어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휴대전화 쓸 때마다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튀긴 이런 음식 먹을 때마다 발암물질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색유 먹을 때마다, 뭐 빵, 구운 빵 먹을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와인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그냥 평상시에 생활 중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양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자료인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거기로 굉장히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이걸 터트리긴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을철 이런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먹으려고 할 때, 그럴 때또 터트려요. 왜냐하면 그때 터트리면 조금 더 화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색육하고 가공육이 무슨 뭐 발암 위험이 있다, 이것도 가을철에 터졌어요. 근데 이제 요번 혈업약은 사실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터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공기 들이고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 마시고 있는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질소잖아요. 그건 알아요, 다. 그죠? 공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산소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헷갈려요.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무슨, 뭐냐면,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가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르곤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별로 많이 없고, 아르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반짝반짝 무슨 네온 불빛처럼 이런 등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밝은 형광색을 낼수 있게 하는 그런 기체 성분이 아르곤인데, 만약에 공기 중에 아르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이 마시면 아르곤만 들어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20% 들어있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근데 아르곤만 들어있다, 당장 머리 아프고 그 상태에서 계속 숨쉬게 하면 죽습니다. 아르곤이 해로워서 죽는 게 아니고 산소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아르곤이라는 게 공기 중에 1% 항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기 중에 아르곤이 들어있다라는 걸 뉴스 헤드라인으로 대문짝만하게 내보내고 그거 마시면 죽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다 난리 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중에 한1% 정도 들어있는,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기체가 아르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만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NDMA라는 물질이 나와서 놀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놀란 게 있겠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발암물질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공기 중에 있긴 있지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무슨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무슨 뭐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하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조절은 하지만 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존재 자체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혈압약의 사태는 혈압약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보도를 할때 혈압약 불순물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혈압약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이 NDMA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굉장히 생소한, 마치 어느 날 갑자기 공기에 무슨 뭐 아르곤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정도보다 두 배, 세배 또는 열 배로 그 어떤 두려움이 증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1987년,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이니까는 이미 뭐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넘게 전에 이런 게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실렸거든요.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숨쉬는 공기에 또 다른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화학 그런 분석 기술이라는 게 좋아지면서 툭 하면 여기에도 발암물질, 저기도 발암물질 하는 게 불거지면서, 이야기가 이런 게 뉴욕타임스에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발암물질 얘기가 나오고 대중이 공포에 질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발암물질을 우리가 이제 뭐 의대 교과서에도 실리는 얘기지만, 우리는 발암물질의 바다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명언인데, 그래서 발암물질 자체는 일상생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무슨 뭐 천연의 식품이건 아니면 가공식품이건 간에 그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런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암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한 그런 건데,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험을 줄 정도로 엄청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혈압약에서 발사르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에서 불순물이 발견이 됐고 그 불순물이 NDMA라고 하는 발암물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암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위험한 양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혈압약을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단을 하고 새로 혈압약을 타셔야 되겠지만 중단하는 시점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끊고 가는 그거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먹다가 병원 가가지고 약을 처방전 다시 받아가지고 바꿔서 타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진짜 숨어있는 문제는 뭐였느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서 팩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호들갑스럽게 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너무 사람을 더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홍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혈압약에 대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몇개 없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였거든요. 다섯 개. 홍콩에. 이 혈압약 만드는 회사 제품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회사 몇 군데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였어요. 관련해 가지고 이 원료 사다가 중국산.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산 원료 산 것만 문제가 된건 아니고 7월 21일 날 인도산 원료에도 NDMA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회사 쪽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리콜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인도산 원료는 우리나라에 수입한 회사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도된 걸 보면 업체가 82개 업체였었고요.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약이 219개, 그러니까 거의 한 220개 정도 품목이었고 그 중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리콜 해야 되는 게 115개 품목, 만든 회사가 54개였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는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료를 자기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싼 값에 원료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부영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료 사다가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실제로 넣는 건 아니지만 원료 사다가 모양 잡아주는 부영제 같은 거 넣어서 그냥 알약 찍어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의 제조사에서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같은 회사에서 원료 사다가 알약 모양만 잡아서 찍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쉽게 말해서 저걸 회사를 개수를 무슨 뭐 100군데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10군데로 줄인다. 나머지 90군데 회사 일하시는 분들 다 그만둬야 되고, 그죠? 관련 업체들 뭐다 그만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 이게 모든 게 얽히고 설켰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혈압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약에도 불순물이 검출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회사 개수가 좀이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조절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제약회사가 여기 지금 나온 회사만 해도 예. 거의 뭐 이게 지금 82개 없으니까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제약회사 숫자를 세봐도 굉장히 제약회사 숫자가 우리나라 많은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조정이 되고 관리가 될 거냐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심란한 문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순물 사태가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 되게 하는 그런 사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혈압약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 사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편식방의 약사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